자, 이번 시간에는 제2정규형을 만드는 제2정규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상에 보시는 것처럼 partial dependencies, 즉 부분 종속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의 기본키 중에 중복키인 것이 없다면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복키인 것이 있다면 이 수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제2정규형을 작업하는 작업실로 이동했고요. 자, 여기 있는 요 first normal form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든 표이고요. 이 표에 제2정규화를 적용시켜서 제2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를 만들면 이런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즉, topic underbar type이라고 하는 표가 추가로 생겨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지우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topic 테이블을 보면 또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만큼이 뭐예요?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분 종속성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색깔로 표시한 요 행은 여기 있는 MySQL이라고 하는 제목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즉, MySQL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으면 그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우리는 이 행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타입이 뭐냐랑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즉, description부터 also underbar profile까지의 이 컬럼들은 title이라고 하는 컬럼에만 부분적으로 종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존재 의의는 뭐예요? 이 중에서 바로 이 price 때문이에요. 즉, 가격은 그 컨텐츠가 페이퍼이냐 온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즉, 이 topic이라고 하는 저 표는 사실은 title, type, 그리고 price를 위한 표이지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선택한 저 컬럼들이랑은 상관없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컬럼들만 모으고 전체적으로 종속되고 있는 컬럼을 또 따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요. topic이라는 테이블은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정보들만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title 그리고 여기 요만큼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MySQL이라고 중복됐던 친구 있죠? 얘는 더 이상 type이라고 하는 컬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정보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행은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중복되는 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옮겼으니까 여기 있는 price 있잖아요. 이 price는 누구에게 의존해요? 타이틀과 타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price만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는 topic type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다른 테이블들도 카피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중복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2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를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인 부분 종속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